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관광에는 조금 해롭지만 최근에 계속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 전자담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 전년 대비 큰 변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소개 내용을 들여다본다라면은 일반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22년 담배 시장 동향을 본다라면은 국내 판매량이 36억 3천만 갑으로 전년 대비 4천만 갑 1% 정도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담배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약 5억 4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한 해 5억 갑을 넘게 팔린 것은 작년 2022년이 처음이었고요. 이로써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담배 판매량 중에 과거 2017년 때는 2.2%였지만 22년도 5년 사이에 14%로 약 7배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일반 담배, 흔히들 연초라고 부르는 것들은 판매량이 약 30억대로 30억 값으로 전년 대비 약 2%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것들은 점점 통일성이나 그런 냄새라든가 기호식품이었던 저 담배가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에티켓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자담배 시장 주목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 기업으로는 이렌텍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패키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KTNG와 전자담배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KTNG가 필립 모리스와 15년간 전자담배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자담배 매출을 3년 내에 3조 원대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또 한 번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작년에 KTNG의 전자담배 매출이 7,800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담배의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벤더들 또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KTNG향으로 전자담배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이렌텍을 비롯해서 EM텍, 파트론, ITM 반도체가 있지만 여타 지금 현재 파트론이나 ITM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헐테스트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EM텍 같은 경우에는 KT와 요금 현재 법률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텍이 메인 벤더로 계속해서 지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커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혼다와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배터리 패키징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해 가려는 전략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렌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렌텍은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업체입니다. 이 전자담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